배 별로 안 고팠었니? 네, 배가 안 고팠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그때 떨려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완다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어제도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도 치킨 계속 하나 굶는 먹... 거야? 네, 치킨 하나 먹고. 많이 저기 했네. 야, 그럼 군복을 좀 야무지게 먹어라. 아, 근데 지금도 사실 긴장해가지고 배가 별로 안 고프긴 한데. 긴장할 게 뭐가 있니? 긴장할 게 뭐가 있어? 같은 BJ끼리. 아, 치킨은 황금 올리고 치킨 한 5조각? 뭐가? 아, 아까 치킨 먹었다고. 뭔 개소리야. 어? 아니 근데 너무 굶으니까 좀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먹었어요. 아니 어저께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대.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고 치킨 하나만 먹었다. 그럼 먹은 거네. 그러니까 먹긴 먹었어. 반은 안 먹고 반만 먹었어. 그래. 많이 먹었어? 반만 먹었어. 치킨 반 조각? 반 개. 반 개. 그러니까 한 마리에 반 개 먹었다는 거 아니야? 네. 아 정말 반 마리 먹었다 그래야지 그러면. 저왜 이렇게 저 답답해 아직? 답답해 얘기하는 게. 아 제가요? 어 많이 답답하다. 저는 좋아하는데 왜? 말 뒤지게 못하네. 너네 개인 방송에서 그러냐? 아니에요 저 원래 말 잘해요. 아 그래? 근데 약간 오버보되는 게 많아요. 진짜 찐따네. 아니 생각이 아니라 10개 감사합니다. 호트님께서는 네. 오진주 배우랑 엄청 닮았대. 닮았네. 제가요?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 오진주가 누구야? 검색해봐. 네. 오진주가 누구야? 배우가 없는데요. 오진주 배우. 엄청 싸요. 오진주 배우님이 아니라 다른, 아, 노진구라고요? 어. 노진구는 난데? 진구야! 아씨. 앉아. 내가 가운데 앉는 게 낫겠더라고. 이게 이래야 좀 뭔가 좀 저게. 그렇지. 아우 시원하시네. 랄프야 방금 주문 들어간 거 같은데? 뭐 얘기한 거 같은데? 한번 가봐봐. 방송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까지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해요. 이제 답답하게 안 할게요 진짜로. 죄송해요. 한참 남았어?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야 충전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니? 90%야? 어 좋아. 어차피 랄프가 나중에 다 찍어줄 테니까. 아, 매니저 있으니까 참 편하네. 인정? 응? 네. 매니저 있으니까 참 편해. 좋죠. 매니저도 편하고. 배역 이름을 말했네. 김재경 배우랑 엄청 닮았다고. 아, 설마 AOA 그 김재경 말하는 거야? 나 저도 그런 소리 좀. 아, 막 승질 날라 그런다. 아니 그렇게 좀 별로. 얘는 너무 눈치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 입장에서 아니 자꾸 뭐 구혜선 닮았다 뭐 AOA 김재경 닮았다. 오빠 저는요? 뭐 닮았어요? 아 솔직히 조정민 아니야. 조정민보다 더 이뻐. 이쁘지. 이쁜데 조정민.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되게 그 저기네. 아 맞아 너 그 2년 전에 봤을 때 이쁘게 생겼다 그런 생각 했었어. 아 그래요? 그 트와이스의 체형 날 진짜 느낌이 있어. 그건 있다. 그러네 있네. 맞아. 뉴챔프 씨도 좀 닮았네. 그 래퍼 뉴챔프라고 있어요. 저는 인정할 만한. Ha ha ha.
굉장히 경박스럽게 웃네. 뭐예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 화장실 2층에 있어? 네. 졸라 호덥지근할 듯? 네. 네. 자, 이제 슬 나올 것 같은데요? 맛있겠다. 이 시간에 사람이 참 많네. 여기 청라가 좀 다들 일찍 닫어. 9시, 10시쯤에 닫고, 원래 코로나 전에는 24시 뭐 이렇게 좀 술집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랬는데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원래 24시 하던 집도 이제 안 열어.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는 게 좀 적응이 돼가지고. 맞아, 서울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 24시 뭐 카페 이런 데도 별로 없어. 아, 네. 있으면 좋을 텐데. 양금이 아니고요. 아니, 뜬양이야, 뜬양. 진짜 방송 야, 진짜 2년 동안 넘은 사람이 왜 그러실까? 아, 진짜? 자주 오시는 분이구나. 어? 뜬양, 뜬양, 불 뜬양. 뜬양. 제가서 오기만 해봐요. 아까는 야금이라 그랬다가, 어? 저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 제 닉네임이요. 짱이죠. 다행입니다. 아, 이 정도면 이제 사람이면 이 정도 외웠지. 그래. 아, 정말 감없네. 내가 아까부터 어? 얘기 계속 했잖니. 이주야, 이주야 했잖니. 외웠어, 이제. 뜬양이 이주. 무정희님 뭐예요? 트위치 쓰는 거 중에 무정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너랑 좀 닮았나 봐. 나도 얼굴은 잘 몰라. 이름만 들어봤어. 우정희. 안양이가 그때 정상하는구나. 안양이래. 아야금. 야금이, 야금이. 아, 그럼 저기, 저, 야금이랑 같이 합방해도 괜찮겠다. 참, 뭐, 기회가 같이 이거, 저기, 할 수, 하니까. 이제 사진 한 번만. 사진이요? 네. 친구들도 다 지금 아, 저기 한 거예요. 아, 담배 피러 왔어. 담배 피러. 여기서 찍자. 네. 잠깐만. 아, 너. 그래, 뭘 보여? 사인을 구하긴 하진 빨리. 않지만. 아, 뭐, 사진을 구하기 좋네. 나 저도 이따가 끝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할 거예요. 뭐가 있어? 아니다. 무슨 사진? 아, 이제 누가 됐어? 아, 아니 나랑 머리살 똑같은 친구가. 아 근데 진짜 똑같다. 삭발하는 게 맞네. 근데 여기 삭발하는. 아 또 나보고 또 좀 따라하는 거구나. 유행이네 삭발이. 우와. 오래 걸릴 만한 게 이게 지금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화가 떡 빠지고 하니까. 배달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치. 아 여긴 배달은 안 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 여기 부근만 되고 우리 집까지는 배달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배달 안 해. 배달 안 한다는데? 뭐야 이거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누구 거예요? 날프 건가 보다. 그러면 자 이거 뭐야? 치즈버거? 네. 야 이렇게 조그만 걸 먹어? 이게 누구 거야? 내 거지? 나 이거 좋아. 칠러 뜬양이께 슈비버거. 슈비버거? 여기 있네. 슈비버거. 슈비버거 그리고 야 알지? 국물. 감자튀김 싹 다 그냥 감자 모아가지고 같이 주워 먹는 거. 이건 뭐야? 치즈 스틱. 오, 치즈 스틱이요? 치즈 스틱 있네. 치즈 스틱. 감자 다 뿌려버리자, 여기다가.
어떻게 알았어? 그게 개꿀인데? 그게 강릉인데? 어. 정답인데? 케첩 존나 많이 줬다. 네. 나 케첩은 안 먹어. 어, 저도요. 아, 왜냐면은 귀찮거든. 많이 먹어야 돼. 어. 내가 그럼 여기다 끝머리에다가. 끝머리에다가 여기다 뿌리면 되겠다.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빨리빨리. 아, 이거 좀 빠지잖아. 가와 정말. 네. 야,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니? 어? 너 내 방송이었으니까 이런 거 못 들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 다른 방송에서 뺨 맞았어 너. 뺨따기 맞아. 이런 것도 못해? 안 꺼져? 이러지. 야, 존나 안 까지긴 한다. 그쵸, 그쵸. 빨로 따야 돼, 빨로. 어. 어? 피나요? 신발 방송 안 맞네. 어? 야, 존나게 안 맞는다. 어? 피나요! 오, 쉣. 진짜 이제 말 안 해. 안 돼, 이러면 또 이제 쭈구리 된단 말이야. 아니, 저는 찐 고순인데 왜 나랑 안 맞지? 좋아했는데. 먹자, 얘들아. 라이프야, 네? 형 빅맥 안 먹으니까 저기 해라. 나 속이 안 좋아. 왜 햄버거 샀어? 나는 마실 것만 사야 되니까. 흉가에서 드세요. 그래, 흉가에서 먹어. 귀신한테 주자. 오. 아, 칠러 시원하네. 왜? 뭐 찾아? 여기 있잖아. 알았어요. 눌러 먹어야지. 소금을 내 다리에 쏘네. 왜 나한테 밑간해? 어? 나한테 밑간하는데? 내 다리에다 까봐. 아, 네? 고마워. 고마워. 다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었는데 내 다리 위에다 소금 뿌리네. 고마워. 그게 지금 밑간해줘서. 야, 핸드폰 좀 치워봐봐, 핸드폰. 좋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악마 판사 김재정 배우랑 복불갱어 수준. 와, 미치겠다 진짜. 너 오늘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근데 왜 싫어하세요 저를? 질투나. 나는 조정민인데. 그러니까 엄청 질투나죠. 트와이스 채요. 우리가 방송할 시간도 훨씬 많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뭔가 저게 있었는데 우리보다 얘가 더 주목받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상상을 못했잖아요. 유채꽃 존나 웃기네. 유채꽃 누군데 쳐볼게. 검색해봐. 똑같아요? 야, 그분 유튜브도 하시고. 아니 그분이 원래 트와이스 채영이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유명했어. 지금 약간 정상수씨 루트 막 밟고 있지. 남잔데? 응, 래퍼.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맞죠? 근데 오늘의 시에서 봤는데. 아니? 유튜브 방송해 그 사람은. 이분이요? 어. 굉장히 잘생겼네. 이렇게 입 다물고 있는 거 말고 그거 유챔프 채영 치면 나와. 유챔프 띄고 채영을 구글에다 검색해봐. 그럼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있거든? 존나 웃고. 뭔 느낌인지 네가 알까? 어, 맞네. 아, 이거요? 어, 맞아 그거야. 너무한다 진짜.
랄프야. 네? 세트에 있는 감자를 라지로 주문한 거 아니지? 네. 그냥 기본빵인데 감자가 많이 쌓인 거지? 네. 야, 많다. 감자 많네. 아니 근데 통과하는 거? 난 생각이 없던데. 나는 다른 데랑 좀 무서워. 다른 데에 비해서 오늘 좀 뭔가 쎄한 게 있어. 나는 그게 있거든. 방송 켜기 전에도 왜 이렇게 이죽이죽거려? 저요? 그래. 뭐가 내가 꽂아놔봤는데 왜? 진짜로 나는 방송 켜기 전에도 오늘 방송 뭔가 곱창날 것 같아. 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날은 항상 곱창나. 진짜로. 와, 진짜. 그니까 앞으로의 그 뭔가 예지 능력에 내가 좀 있어. 오늘 뭔가 불안하더라고. 통과 가는 게. 봐봐, 지금도 이죽이죽거리잖아. 진짜. 아, 얘랑 얘기하면 킹 받고, 얘랑 얘기하면 답답하고. 아, 씨발, 나 누구랑 얘기해, 여러분들? 존나 답답하네. 아, 미치겠네. 역시 솔방이 답이다. 방송이 곱창날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오늘 흉가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누군가 다치거나 뭔가 그런 막 불안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 랄프가 찍어주는 거지, 원래. 아~ 나는 예. 장실을 좀 갔다 와야겠다. 랄프가 동생이에요? 동생이지. 몇 살인데요? 니네랑 동갑이야. 아~ 친구네 그런가? 말들 나, 니네 셋이. 니네 셋 다 친구잖아. 응, 말 났어요. 그랬어? 네. 잘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애들이 막 숨쉬라 그러잖아. 미리 숨쉬어. 어, 나 좀 일어날게. 응. 아, 그러니까 니가 너무 옆쪽에 앉아갖고 니 얼굴 쪽에 엉덩이를 내가 그러냐고 일어나니까 민망하다, 야. 옆으로 붙어? 응. 화장실 갔다 올게. 틀티 있어? 어, 나 가방에 지금 이따 씻어. 아, 또 살고 있냐고요?
나 막 많이 다 먹었어. 엄청 많이 먹었어. 햄버거 다 먹었어? 응. 아직 잘 먹었잖아. 난 다 먹었어. 아, 대누박이라고요? 깔끔망이라고? 아니, 나 근데 아예 그 이거 빨 때 한 번도 안 마신 걸로 넣었어. 요. 잘못하면 비만 DNA가 얼굴 근데 제가 살 빼고 있는 중이라가지고 뺄 게 어디 있다고 살을 빼. 아 뭐 있어 언니한테.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또 말. 헬스를. 장소원도 물어본 적 있어? 있어. 근데 왜? 욕 먹어가지고. 물어본 적 있어. 나는 맨날 물어보지. 진짜? 방송 끝나고 왜 방송하면서? 나 방송 끝나고는 안 울어 잘. 방송할 때 개울지. 근데 되게 시청자분들도 많고 착하신 것 같던데. 내 방송을 봤어? 아, 아니 아까 전에 여기 말씀해주셨는데.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근데 고향이 어디야? 고향? 아, 나는 고향 가천. 가천? 가천 살다가 서울에 쭉 살다가 인천에 잠깐 살았다가 다시 서울에. 근데 사투리 쓰는 거 어때서? 굉장히 말 속도가 충청도스러워. 느려? 느려? 아, 너 이제부터 빨리빨리 얘기할게. 나 진짜 빨리빨리 얘기하려면 너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거든? 말이 굉장히 느려. 아니야, 말을 이제부터 엄청 빨리빨리 할 테니까. 아, 그래가지고 코트님이 답답하다고 했구나. 이제 아, 듣기 편하게 빨리빨리 얘기해. 아니야. 샤워한다. 야, 너 이렇게 얼마 못 먹었어. 왜요? 어. 너 저 감튀 몇 개 먹었어요? 야, 나 엉덩이 앉는데다 의자 저기 붙였다니까. 아, 다 됐다. 어. 나 3개 먹었어. 저 20개 먹었어. 감튀. 감튀? 나 진짜 도착하면 3시일 듯? 생각 없어 근데. 이렇게 늦게 가도 돼요? 늦게 가도 되겠는데? 원래 귀신들이 나오는 시간이 4시래. 아 그래요? 2시 이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빠 얘가 이거 먹었어. 내 거 있댔어? 아? 에? 안 됐어요. 입댓? 아? 입댓. 입댓. 저 이거 빨간 꽂아서 먹었어요. 아니 얘 교정했잖아. 교정기를 좀 끼고 있으면은 너 입에 미생물 살지 않아? 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아 아니요 굶었다 했잖아요 아까 치킨 먹고. 아 그래? 네 입 닦고 왔어요. 그래? 입 닦고 왔어? 왜요? 아니 뭐 빨리 때 한 번도 안 쓰고. 아 시원하다. 아 좋아. 감자튀김에 원래 설탕 뿌려 먹어도 맛있어. 이거 맥도날드 고수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이주야. 예? 포크를 그 아, 영양가 있게 하자. 어? 아무 소리나 하는 게 방송은 아니잖아. 아무 소리나 해야지. 비는 것보다 아무 소리라도 하는 게 좋지 뭐. 그래? 아닌가? 오케이 알겠어. 앞으로 설탕 뿌려 먹을게. 악플 때문에 그렇대요. 악플 때문에? 어떤 악플? 얼굴? 저요? 얼굴이지 뭐.
여자 빗대들이 제일 빡치는 댓글이 이제 그런 거잖아. 나랑 근데 얼굴로 막 따면 그런 건 괜찮아. 조성민 해도 그냥 웃겨. 근데 아 노래 못하네 이런 거 못하긴 하더라. 잘하겠지. 아 왜 못해졌어? 어? 왜 못해졌어? 못해요. 안 하면 애 말이 안 20년, 아니 20년도에 엄청 나 그때 깜짝 놀랐거든. 아까도 못했다면서 20년도에. 20년도에 잘했어. 20년도에 잘했어. 무슨 노래인데요? 아까 그 노래 뭐? 내가 들었어. 나 기억한다니까. 나 그때 여자친구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있었어. 응, 그래. 앞에 세이 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세이도 있었구나. 세이 언니. 아, 그래서 너 노래 그때 처음 듣고 야 노래 잘한다. 야 이 사람 배운 사람이네. 왜 못해줬어 노래? 내 말이 안 들리니까. 아이 좀 쉬어. 너무 많이 활동해서 그래. 방송을 일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어. 아름다운 나라. 사실 내가 어저껜가 엊그저껜가 내가 너 그 방송 모니터링을 했어. 좀 쉬어요 방송. 왜요? 좀 쉬어야 목도 좋아지고. 그건 맞지. 어. 너네 채팅을 많이 보는구나. 난 사실 채팅을 많이 안 봐. 왜요? 방송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막 해. 그러고 나서 쓱 반응 한번 보고 그러고 가서 혼자 있게 쓱 한번 봐. 그리고 한번 넘기려고. 보통 BJ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채팅을 보는 거야. 근데 그런 것보다 난 내 말부터 해. 그럼 맨 마지막에 난 채팅을 봐.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알아서 놀잖아. 소통 안 해줘도 내가 감자튀김 몇 개 먹고 있는지 다 세고 있잖아. 진짜 영차이지. 아 이거 이럴 수가 없네. 햄버거 반밖에 못 먹네. 등치가 작아서 그래. 아빠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 근데 크다. 저게 슈슈버거야? 뭔 버거야? 슈비버거. 슈림프. 슈비버거. 슈비버거? 슈비가 이제 슈림프랑 비프랑. 응. 그래가지고 이제 슈비버거네. 슈슈는 저주만 들어간 거고 슈림프만. 너 치즈치킨 먹었어 안 먹었어? 하나 먹었어요. 하나 더 먹어. 아 아니야. 괜찮아? 네. 너 햄버거 다 먹었니? 예. 그래 치즈스틱은 되게 조그맣더라. 아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즈랑 그 뭐야 케첩밖에 안 들어있었지. 맛있어요. 아 저는 남이 먹던 거 안 먹어요. 이거 먹을 저 적체 거 있는데 빅매 안 먹어요. 아 좋다. 근데 흉가를 가는 거긴 가는 거지만 나가기가 싫다. 아 좀 무서워 솔직히. 여기 존나 을씨년스럽게 생겼어. 아 그래요? 어 사진 있어요? 사진은 없는데 나중에 보내줄게. 유튜브에 나온 거. 아이고 주철님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고마워요. 팬들이랑 친하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은방이 이제 엄마 쫓기도 하니까. 삼촌, 오빠, 친구야, 다 이게 있네. 언니. 맞아요. 어, 이모는 없니? 이모는 진짜 찐 이모가 한 번씩 들어오긴 하네. 이모님. 야,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나? 아니 나도 그래도 닉네임 불러줘. 어 그래 너희는 웬금류 왔니? 어 그래 청개구리 포토 어서 와라. 어 그런 거 개리야. 야 먹어도 먹어도 안 사라진다. 니네가 배부르면
슬 일어나도 돼 나는. 저도 배불러요. 그래 랄프야 좀 치우고 우리 이제 슬 갈 준비할게. 다 치우고 오면은 랄프 오면은 그러고 이제 일어나자. 다 먹었지? 예. 아 흉가 가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이제 밥도 다 먹었고 이제 시작입니다. 조용하니 좋네. 아쉽지. 어? 네. 뭐가 80층이야? 네. 아, 누가 가자. 아우, 시원히 좋다. 빨리 좀 쳐봐라. 존나 피곤하네. 안 가야지? 더 늦게 가야지? 아, 오빠 나랑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어떤 부분에서? 아니 그런 거. 아 막 나한테 뭐 요구하면은 어 더 안 해줄게 이런 거? 빨리 처먹어. 어 10분 더 얘기해줄게 이런 거. 아 약간 나랑 비슷하네. 청개구리. 너도 그렇게? 누가 이제 맨날 저거 아 한 번 가요 좀 빨리 뜯어봐라 막 이러면은. 근데 너는 그렇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어 난 더 늦게 할 거예요 이러잖아. 그러면 에이씨 뭐 이 정도잖아 나한테 바로 욕 날라. 야 이 씨발이나 나 나한테 바로 욕해. 야 이 개새끼야 진짜 오만 쌍욕을 해.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슬펐던 얘기가 그렇게 쌍욕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야 이 개자식아 이러더라고. 아직 그 말이 너무 상처가 갖고 아 먹방할 때 좀 힘들었어. 가자. 일어나 먼저들 일어나. 아, 나 이게 존나게 좁다. 아우, 좁아. 가자, 가자. 들고. 이거 뭐. 이거 좀 찍어줘. 너나? 아, 햄버거 버리지 말고, 그 귀신 줄 거야. 아, 귀신 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존나 부끄럽네. 아, 좋다. 세팅해놓고 얘들아 먼저 타. 에어컨 틀어놓고 너 담배 한대 피고 탈게. 아, 이거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 아이. 아, 근데 비 맞으면서 담배 피긴 좀 그러니까. 어우 머리 어지러. 빅맥을 좀. 너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흉가 방송. 와 이제 좀 떨리려 그런다. 예. 음악 BJ 줄등냥이랑 짱이주, 예, 캠방 BJ 짱이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오늘 흉가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여러분들 이동 시간이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진짜로 좀 무서운 곳이고 폐가가 아니라 흉가입니다. 사연 있는 곳이고 스토리 있는 곳이니까 도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너네도 가가지고 너무 까불고 그러면 안 돼. 귀신 분들 놀라게 해서는 안 돼. 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예우 지키고 우리 들어가야 돼요. 아니, 무서워서 까불지도 못하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갑시다. 절대 그들을 놀라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오빠는 귀신을 믿나요? 안 믿지. 귀신이 어딨니? 이거 놓고 우리 샌다는 아니 전반은 진짜 어리버리하네. 아니에요. 마스크 내려요.